오늘 맛있는 카레랑 너구리 라면, 김치랑 밥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여기 카레에다가 면을 넣어서 카레면을 먹어요? 네, 너구리 라면 카레맛. 냄새는 좋아요. 와, 비주얼이 장난 아니죠? 약간 뭔가 중국 음식 느낌도 나고요, 맞죠? 스파이티 같아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는 거예요? 맛있어요. 우와. 너구리 그 약간 매콤한 맛이랑 카레랑 잘 진짜 잘 어울려요. 무슨 맛인지 궁금해요. 우와.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다시 표현해 주세요. 뭐랄까 인도에서 먹는 한국 음식? 예. 카레 맛이 확 나는데 매콤한 맛이 더해지고 익숙한 너구리 맛이 더해지니까 인도인데 한국 맛. 오. 맛있네요. 한국인데 인도 맛. 네. 와 진짜 맛있습니다. 우와. 카레는 무슨 카레예요? 뭔지나 대답을 못해. 네. 와이프가 만든 카레. 아 와카. 너무 맛있으니까 이모 여기 면 리필이요. 면 리필합니다. 셀프 리필이네요. 네. 오늘 또 라면 두 개 끓여왔거든요. 밥도 두 개예요. 네 맞아요. 총 4인분을 먹는 돼지값. 네. 라면도 두 개, 밥도 두 개. 돼지. 뒤뚱뒤는 꿀돼지. 네. 카레가 리필 되겠습니다. 이모세요. 우와. 아까보다 더 먹음직스럽지. 이거 보세요. 우와. 우와. 거의 뭐. 진짜 드시고 싶으신 것 같네요. 진짜 맛있는 냄새 나요. 오늘따라 더 특별히.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추해요. 강추가 뭐예요? 강력 추천. 아하. 아저씨예요? 자, 또 먹어보도록. 와 진짜 맛있어요. 거짓말 아니고 완전 맛있습니다. 제가 너무 머리를 이렇게 대고 먹으니까 좀 들고 먹을게요. 튀었어. 진짜 맛있어요. 와. 맛있게 드시네요. 장난 아니고 너무 맛있습니다. 많이 안 씹는 것 같아요. 많이 씹어야 되는데 맞죠? 네. 몇 번 씹으면 없어요. 누가 안에서 이렇게 잡아 당겨요. 와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라면 두 개를 다 클리어하고 라면 뚝딱 이제 밥을 거기에 말아먹어요? 네. 와 밥도 이야 이거 보세요 이거 카라밥 카라밥 맛있겠죠? 매운 카레밥이에요? 사천 카레. 매운 너구리 향은 거의 없어졌어요. 사천 카레. 를 넘어서 오천 카레. 를 넘어서 만 카레. 좀 리필하겠습니다 카레를. 이렇게 먹고 따로 국물 한번.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라면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라면 국물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저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맞아요. 백두산 이런데. 네. 백두산 가보셨어요? 백두산 가봤는데 착한 일을 많이 못해가지고 천지를 못 보고 왔어요. 에이. 천지 보는 사람은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어허. 저는 착한 일 천지 삐까리로 했는데.
금천지 보실 수 있겠다. 네. 진야가 다 봤어요. 아. 나부터? 네. 아. 완전 맛있습니다. 저도 한입 먹고 싶어요. 꼭 누가 라면 끓이면 저도 한입 먹고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반을 먹어버리죠. 맞죠? 네, 맞아요. 저는 다 먹을 거예요. 라면에는 김치죠. 카레에도 김치죠. 네. 와. 짜장에도 김치죠. 그래도 할 거예요. 라면에 밥만 비벼도 맛있는데요. 맞아요. 거기에 카레에 고기까지 있으니까. 와. 무슨 고기예요? 카레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좀 느끼하다 싶을 때는 여구리. 아... 되게 동물을 좋아하시네요. 돼지, 여구리. 채식주의자들 보면 야만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면 국물까지 하나 끝냈어요. 남은 게 뭐예요? 미역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 요거 요만큼 남아서 들고 입안에 흡입하겠습니다. 청소기, 청소기. 다 빨아들이시네요. 다 청소해버린다. 진짜 맛있어요. 설거지는 안 해도 되겠다. 밥 하나랑 김치 하나랑 라면 국물 하나랑 카레 이렇게만 남았네요. 우와. 배 안 부르세요? 배 부르죠. 배에 있는 소가 먹는데요. 또 맛있게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도록 이렇게. 맛있겠죠? 와, 뭐 비비는 것만 봐도 침이 꼬깍꼬깍 넘어가죠. 카레 싫어하는 친구도 있어요. 어? 그런가요? 맞아요. 카레를 싫어할 수가 있나? 당근도 싫어하고 양파도 싫어하고. 어, 선생님도 당근 싫어하거든요. 근데 카레에 들어가는 당근은 당근 맛이 안 나요. 아하. 어, 카레 맛인데 뭔가 그냥 씹히는 느낌? 그래서 당근 싫어하는 친구들도 도전해보세요. 카레 안에 들어있는 당근은 괜찮습니다. 저를 믿고 도전해보세요. 보기만 해도 싫어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한번 도전해보세요. 잘 드시네요. 저는 너무, 배부를 것 같아요. 너무 궁합이 잘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꼭. 카레랑 너구리랑 궁합이 잘 맞네요. 너무 많이는 먹지 마세요. 맞아요. 괜찮아요. 살 빼는데 힘들죠. 이번에는 김치. 김치도 다른 종류도 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에 할 때는 여러 가지 종류 한번 가져와 볼게요. 김치 특집으로. 먹는 거 맞아요? 왜요? 국물 이렇게 쓰는 거 같은데. 아,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먹는 거예요. 이제 또 얼마 안 남아서 들고 흡입하도록 벌써요? 네. 천천히 드세요. 자, 이제 마지막. 이런 채널은 없어요. 응? 인형이 나온 채널은 없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용명이쌤을 더 유명하게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라면도 조금 남았는데
오늘 카레랑 너구리랑 같이 먹었죠. 근데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너구리가 많이 맵지 않은데 카레가 조금 느끼한 편이잖아요. 네. 쏙쏙쏙 비벼서 먹으니까 완전 맛있습니다. 어허. 3분 카레 먹을 때 너구리 같이 먹든지, 너구리 먹을 때 3분 카레 같이 먹든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강추 강추. 이따 해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룡이 쌤과 함께하는 먹방교실이었어요. 구독해주세요. 빠이요. 빠이요.